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고 제가 외부 집회 나가면 강대상 위에서 모습하고 밑에서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요. 밑에서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 같은데 올라오면 왜 그렇게 약 먹은 사람처럼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 이 내용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 하여튼 저는 할 때마다 제가 새롭고 내용의 그 깊이 그 내용의 어떤 것 속에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치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마 학원 강사처럼 힘들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입시생들한테 하려고 하면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제가 하면서도 저를 새롭게 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영상은 떠요? 영상도 안 뜨나? 영상을 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 영상은 뜹니다. 영상은 또 소리는 안 뜨고요. 예. 예.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일단 지금 58페이지를 할 텐데요. 58페이지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어제 오후에 신구약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면 뭐였죠? 자,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정리하니까 뭐였어요? 내용이?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죠? 신약에서는 그렇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의 주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한마디로 임마누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회막 속에 그 샤켄하시는 하나님, 샤켄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이웃처럼 함께 하겠다는 그 회막 성막에 샤켄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정의 구름으로 샤켄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샤켄하신다라고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임마누엘 완성,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성경의 주제였어요. 성경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쭉 봤을 때 주제였고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특정한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 언어들이 있다. 여러 관계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왕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면 우리는 아들. 이 아들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면들 속에서 여성분들도 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지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부 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아들로, 종으로, 피조물로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목자라 그런다면 우리는 양, 하나님을 신랑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신부, 또 하나님을 나무라 그런다면 우리는 가지, 우리를 친구라 그러면 친구.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님 미움 속에 이게 다 어느 때는 우리의 신랑처럼, 목자처럼, 나무처럼, 우리의 친구처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자 이렇게 성경의 주제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임마누엘 된 것을 알았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이제 33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33페이지
33페이지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림 기억나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다 데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이건 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인데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들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곳, 이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하시죠. 그 내라고 할 때도 제가 내려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려가서 이야기했죠.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여기라는 말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엔투스 휴먼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도리어 영어로 말하면 어몽류로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것이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천당이 내 안에 임했어요. 이미 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는 아니다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남겨져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지만 이건 신분상 의인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의인이지만 상태는 아직 죄인이죠. 왕자와 공주는 혈통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죠. 신분,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의롭다, 여긴다, 간주한다라는 게, 간주한다라는 말이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무죄 이렇게 판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라고 판결하시는 거, 간주하시는 거죠. 무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신분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의인인데 상태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됐는데 아직은 공주답지 못한, 왕자답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우리가 상태적인 거룩, 우리가 왕자 다 와가야 되는 것이죠.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좀 안 좋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다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했어요. 평양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어요. 남쪽이 이겼어요. 그러나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다 잡을 때까지? 빨치산을 다 잡을 때까지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승리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패잔병된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적응에다 잡아놓을 때까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면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까지는 영적 전투, 전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이 승리를 누려가지만 이 승리 속에 우리는 늘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들을, 이 긴장을 우리는 계속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럼 왜 그러냐 할 때 그 이유를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텐션, 긴장이 있는 이유들을, 갈등의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단이 있다,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죄의 길들여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육체에 이미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거룩한 습관들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미 죄가 길들여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약 주사를 맞으면 마약을 계속하면 중독됐으니까 계속 마약을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유리하죠.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계속 자녀 교육을 하죠. 좋은 습관을 갖도록. 근데 이미 나쁜 습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코올 맛을 알아요. 알코올의 길이 들어져요. 근데 내가 술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힘든데 술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뭐 술에 갈등이 없죠. 뭐 그렇죠. 담배 맛을 모르면 담배 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담배 맛을 아는데 끊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또 관음증에 이미 길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포르노 사이트에 안 들어가겠다고 해도 이미 관음증이 얼마나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까? 그러죠. 저는 이런 면 속에서 우리 아들을 아니 처음부터 놓고 그냥 같이 아빠랑 같이 포르노 보자라고 해서 왜냐면 어차피 얘가 아빠 모르게 볼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노골화 시켰어요. 다 해서 그리고 의성아 네가 이걸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어떻게 네가 어떻게 계속 그리고 너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이것이 습관화 되어지면 너를 얼마나 이렇게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을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중독들지 않도록 자꾸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모르죠 아빠 모르겠던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그렇게 많이 습관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런 면 속에서 왜냐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가 이게 길들여지면 네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한다. 그게 의지적 싸움일 수 있는데 물론 성령 안에서 일순간 끊어질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게 어렵단다. 이게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겠다 뭐 술 담배 자체가 큰 죄라는 그것보다는 일단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더 이제 뭐 담배는 좀 덜 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알코올 클리닉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중독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금연 학교 간다든지 그래서 니코틴 클리닉을 간다든지 아니면 관음증도 성중독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뒷담화하고 뒤에서 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그런 죄의 중독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질 때 한약 먹듯이 괴로운 분 나 이따가 어떻게 또 죄질지 정말 그래요? 죄질 때 한약 먹듯이 괴로워하는 분 나 그러지 않지 죄는 좋아서 지는 거예요. 좋아서 자꾸 지으면 자꾸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길들여짐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죄가 있으면 우리를 정죄해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사역자반 여러분 이분들은 사역자반 다 끝난 거죠? 예, 사역자반 그 제자반 다 끝나신 분들이죠. 왜 로마서 8장을 사역자반 그 할 때 처음 배우는지 아세요? 오카논 목사님이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로마서 8장을 하냐? 여러분 순장 여러분 목자잖아요. 목자 하는데 오늘 구역 인도하러 가야 돼요. 근데 어젯밤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됐다 싸웠어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애 학교 가는데 애 뒤통수에다 야이는 막 이렇게 하고 애하고 그냥 싸워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 인도하러 가면 막 성령 충만하신 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 들죠?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자야. 우리 이제 순장이라 이제 진짜 내가 된장이지 내가 무슨 순장이냐 정말 나 같은 거 이런 마음들 속에서 오는 정죄감 죄책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냐
내가 그렇게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싸우고 애하고 그렇게 했던 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사단은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사단 그래 순장 때려치자. 순장 아니 내 목자 그만두겠다. 그러면 교구 목한테 전화할까? 그래서 못하겠다. 그럼 뭐라 그러지? 아, 그렇다고 또 뭐 부부 싸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히 또 아파 열도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저기 목사님 제가 뭐 열이 너무 나서 못 가. 진짜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여러분 그래서 그만두는 그런 목자들이 많아요. 실제 어떤 이유들은 안 말해서 그렇지.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죄를 져봐요. 그러면 그 죄책감이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는데 저도요. 어느 때는 이렇게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회자. 어느 때는 이 히프가 의자에서 안 떨어져요. 어느 때는 내가 나가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막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게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내가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각자 자습하다 돌아가십시오. 그게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는 성도들 앞에서 막 이런 사단의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정죄감. 근데 그 사단은 정죄를 하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사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고 성령은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컴패션 불쌍 이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거 지금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 어떤 안타깝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이 긍휼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래 넌 내 왼수인데 내가 너를 원수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꼴도 너무 남루하고 뭐 먹지도 못한 것 같고 입은 꼴도 그렇고 그래서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줬어요.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긍휼이 여겨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런 호의를 받은 걸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진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긍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인데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 불쌍히 여긴 것만 해도 고마운데 호의를 베풀어준 걸 은혜라 그러고 그 긍휼 더하기 은혜를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긍휼은 전지적이다라는 게 전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을 이미 다 이놈이 내가 아직 멀쩡히 사는데 재산 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정욕적으로 쓸 그 아들의 체질과 기질을 다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가 진토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그런 흙덩어리 진흙덩어리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를 나를 알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하나님이 알아요. 내 기질도 알고 내 체질도 알고 내가 어느 게 약한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를 다 알면서도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벌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직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놈 용서해주면 아마 열심히 일할 거다 내 노후가 아마 편해질지도 몰라 이렇게 아버지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달려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패역함이 있고 그 아들의 부패함이 있고 못된 습관이 있고 여전히 그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한다라는 것과 무조건적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앞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대체적으로 붙어요.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국률대로, 그 풍성하신 국률대로, 하나님의 그 큰 국률, 하나님의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이런 어떤 형용사와 부사가 그 국률 앞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붙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국률은 그냥 찔찔찔 흐르다가 끊어지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한국 사람 몇 분 용서하죠? 세 번 용서, 삼세 번 용서하고 끝나. 하나님의 국률이 세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의 국률은 폭포수 같은 거예요. 콸콸콸콸. 그 하나님의 국률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국률 속에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 국률을 누가 못 누리냐? 초신자 때는, 예수 복음 증거할 이렇게 받을 때는 누리지만, 중직자일수록 제일 못 누리는 사람들이 목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자들 이렇게, 왜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국률로 섰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부담감처럼 돼 있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눌림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은혜와 국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은혜와 국률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기계를 뻑뻑, 이 기름이 없는데, 윤활유가 없는데 기계를 돌리면 뻑뻑거리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국률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는데 나는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중직자들이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 로마서 8장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내가 다 못 외우네. 성도들은 다 외우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번 나오잖아요. 누가가. 누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텐션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다라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골로새서 1장 24, 25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우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승귀했다라고 그러죠. 승귀하셨다. 승리하시고 존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루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승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승귀하셨죠. 승리하시고 존귀하게 됐어요.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몸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승귀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아직까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을, 우리 교회,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인 우리들은 아직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어야 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다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짊어지는 것은 뭐라냐? 내가 교회의 일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자, 사역자 반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죠? 우리 사역자 반,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사역자 반 다 배우셨죠? 예,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을 섬기는 자기를 교회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증거하는,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의 일꾼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에서 교회 일꾼된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제로 세우는 이 일을 하는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동역자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 다 우리는 뭐냐, 교회 일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으로서 목사인데, 목사가 혼자 물리적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그렇게 교회 일꾼된 제자들을,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그래서 함께 교회 일꾼으로서 누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죠. 넌크리찬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가치 간의 갈등이 있죠. 또 그런 육체의 길들여짐이 있어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일꾼인 거예요. 1차적으로 목사가 교회 일꾼이지만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왜냐? 교회를 교회로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1차적 열심은 성령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된 자로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장이라는 게, 순장 세미나 할 때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골로 세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거짓 세뇌당해요. 골로 세면 안 돼, 골로새서. 그래서 그냥 세뇌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일꾼이구나. 교회 일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한다. 이게 교회 일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 이제 한번 그냥 보시죠. 이제 저희 교회도 똑같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서 또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순장 교육할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보여주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이제 그 교회 비전과 사명하면서 이제 순장 교육할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지고 역 A, B와 BC를 구, BC와 AD를 구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겼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눈물의 사람을 앞으로 콕하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지혜에서 임마누엘로 완성될, 그 나라가 이미 already, 그러나 낮에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이런 문제 있죠. 사단 육신의 연약한, 그 다음에 넌크리스천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걸 줬고, 이 교회.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 속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일꾼과 함께 이 지역 교회는 일단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교회를 줬는데, 1차적 교회라고 할 때는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우주적 교회가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역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지역 교회는 여전히 죄와 문제점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서 없죠. 그렇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면 이 땅에 여전히 사단이, 여러분 사단 간첩이 없다라는 나라에 간첩이 활동하기 좋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교회가 훨씬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마의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마의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얼마나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럽니까? 그 이단이 됐든 뭐가 됐든 내부적으로 됐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고난받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서,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모여서 뭐하냐? 자, 우리가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살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에 있냐?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일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뭐를 하냐?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로서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사회 저기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 있죠. 저분은 자기가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고 있나요? 아, 본인이 몰라. 근데 굉장히 그게 뭘 왜 잘할 수 있냐? 사실 저도 그 옛날에 82년, 83년, 84년 때 YM 예수전도단이 통기타 놓고 부를 때 제가 찬양 인도를 다른 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 저 목사님은 찬양을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어려워져요. 본인이 찬양을 하면 돼요. 본인이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도를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찬양 인도자 같은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꾸 성도들을 찬양으로 자꾸 이렇게 선동하듯이 가려고 그러면 그게 오는데, 오, 아까 2부 하는 거 보니까 짧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분 안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꼭 그랬어요. 상하이로 좀 데려가든지. 아, 그러면 1부, 3부는 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냐면 그 예배 속에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 예배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것이 지금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예배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내에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어버이 수령님에서 아 하면서 막 눈물로 박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 주민만큼도 안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중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걸 늘 확인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교회는 뭐냐? 지금 문 열고 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충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충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관의 충돌, 문화적인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 저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면 저들은 뭐가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면 저분들은 뭐가 힘이에요? 돈, 돈. 그래서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그런 가치관들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누가 더 돈을 받냐? 돈이 성공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고 출세하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힘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디나미스를 추구합니다.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왜 능력으로 살아가냐면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현실과 내가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돈이 많으면 더 편안해요. 그건 사실이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도 어떠냐? 나도 저들처럼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힘이 있으면 똥똥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좀 더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대통령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봐도 왕들이나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더 많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는 보면.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기독교인들을 다 대통령 만들고 재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신을 이렇게 확 차리게 한다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잉여자산을 갖는다면 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자산을 달라는 거예요. 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뭔가. 그래서 이것이 내 노후를 우리의 처자식을 내가 먹여 살 수 있는 보장이 되는. 하나님은 도리어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잉여자산을 더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보장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오늘만이면 내일도 10년 뒤도 계속 뭔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당장 나가서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원해.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환경. 그래서 내가 이 집구석 내가 정말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면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서부터 그 다음에 애들 뭘도 그렇고 하여튼 집이 정말 때려칠까 그냥 이혼할까 그만둘까 아니면 정말 이런 그런 집구석 같이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그 가정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디나미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기영이 엄마 그런 환경에 살면 벌써 이혼하고 도망갔든지 했을 텐데 어떻게 살아? 아니 어머 기영이 아빠 그렇게 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그리고 어떻게 그런데도 평안이 있어? 그게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신경이 팽팽해다가 뚝 끊어져서
밤에도 막 웃고 다니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환경에, 분명히 힘의 논리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저건 불행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기쁨 있고 평안인 거.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 오,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구나 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게,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 노예 같은, 그래서 귀족이 봤을 때는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성도인데, 귀족은 허락망탕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허함이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 근데 얘를 보면 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상 웃니?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을 때 나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나라 속에서 결국은 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계속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양육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들이, 그리고 세상의 이 힘의 논리가 자꾸 우리 의식을, 우리를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정확하게 43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행동하고 움직이면 애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냐?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애굽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탈애굽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도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율법대로 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애굽 사람이에요.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카에시 문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제에 36년인데도 오카에시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서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물이 아닌 이상은 내가 받은 선물의 3분의 1에서부터 반 정도의 값을 되돌려줘야 돼요. 그 오카에시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 받는 게 이게 도리어 부담스러워요. 받으면 그게 예의예요. 되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옛날에 여러분 어머님 부모님들 보시면 옆집에서 떡을 주거나 아니면 뭘 주면 빈 접시로 다시 주지 않고 거기다 뭐 과일이든 안 되면 돈이라도 얼마 줘야 됐죠? 그게 일본 문화예요. 그게 오카에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오미야게라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아주 그냥 싼 거를 선물로 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렇게 비싼 거 선물 줬는데 얘는 내가 나한테 선물 주는 게 째째하게 이런 걸 줘. 아이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다른데 더 비싼 걸 한번 줘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래요. 그게 뭐냐면 이 오미야게는 이게 싼 걸 주는 거냐? 이거는 옷가에시 안 해도 돼. 그래서 싼 걸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주는 건데, 이런 문화를 모르면 이제 일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서도 이제 자꾸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36년 살았어도 우리가 일본의 문화에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애굽 사람입니다. 완전히.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에서는 신이 가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문자대로 해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가나안과 섞이면 안 돼요. 이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하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야지만이 가나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나안화. 그래서 율법은 탈애급화 반가나안화인 것처럼, 왜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과 무장이 필요하냐? 문 열고 나가면 세상 나라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육되고 훈련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훈련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로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뭐냐? 세상 나라와 차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일주일 중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 낳았어요. 뭐 친척이야. 뭐. 내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구역식 때문에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계속 전화하고, 내가 뭐 자기 뭐 언니야, 내가 오빠야,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자기 뭐예요? 그런데도 우리 상해는요, 남편들이 출장을 많이 다녀요. 근데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생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 있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저녁 끝나고 설거지 끝나고 자면 이제 8시, 8시 반 되면서부터는 애들은 자기 방에 있고 남편은 출장 가 있고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숙제를 많이 주고요. 외로울 수가 없도록 막 달달달 볼까요? 그런데 이제 외로우면 어떠냐?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 마시고 혼자서 몇 잔 마시면 약간 있으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하냐? 목자 순장한테 전화가는 거예요. 순장님, 기영이 엄마 또 술 마셨구나. 아니에요, 뭐 술 마셨어요? 아니 술 마시고 내일 만나세요. 왜 그래요? 그럼 되는데 왜 자꾸 술 마시고 전화해? 그랬더니 왜 순장님은 자꾸 술 마시고 전화하냐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받아줬대요.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기 붙잡고. 그러면 이 목자도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여보 뭐해? 뭐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근데 그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럼 전화 안 받아주면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얼마나. 근데 저는 정말 그 순장님을 존경해요.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 사람을 대하고 계속.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는 단과 학원처럼 성경 공부가 많아요. 저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합반도 아니야. 단과 학원이에요, 완전히. 그럴 정도로 성경 공부가 많은데요. 순장들이 뭐냐면 그 이제 그 새신자나 온지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애들이 좀 어려요. 그러면 그 성경 공부 2시간 끝날 때까지 밖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애들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있죠. 그러면 노상 밖에는 순장들이 그 집 애들 다 애 봐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그 왜 그러냐는 거야.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 그 일 앞에 헌신된 사람이 교회 일꾼이고요. 영혼들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다 잡아가잖아요. 이 힘의 논리와 세상 논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과 무장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의 사명, 조직신학교를 배우면서 교회의 사명 1. 예배 2. 교육 3. 봉사 4. 교육 선교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의 DNA는 본질적으로 선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DNA가 선교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야지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의 DNA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한 사명, 하나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라는 존재 자체. 그래서 예배도 선교고 봉사도 선교고 교육도 선교고 전부 다가 선교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다 선교인 거예요. 그럼 그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키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직업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숙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적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인간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신적 운영이 필요한 거죠.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신적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신적 운영이라고 할 때는 제일 문제는 교회의 왕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늘 살피는, 그래서 제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그것을 이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게 그거죠. 중국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교회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신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어떡하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교육관 짓는 것보다는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자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판단할 것처럼 판단해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 그분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적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가정의 질서적 권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질서적 권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처럼 아버지 노릇을, 남편 노릇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게 세워진 질서의 권위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 뜻을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사 간다? 그럼 내가 오너, 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회사에서 사장 노릇을 해야 되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대통령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백성을 움직이니. 목사가 되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이루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있어도 핸들, 차를 잡으면 경찰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뭐 교통이 개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질서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워진 권위에 순종해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목자들한테 물어볼까요? 순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이 순장 말 잘 들으면 손해볼 게 있을까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순원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돕는 거잖아요. 근데 말 진짜 안 듣는 식구들 있죠, 가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자로서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의 대리 통치자. 그래서 구역 식구들은 여러분들의 그 질서적 권위를 인정해야지 그게 본인한테 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한테 순종하는 법을 애들이 배워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로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워진 권위를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성숙시켜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그러면요, 이제
교회죠. 그러면 여기서 교회만 끌고 나오겠습니다. 교회만 끌고 나오면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성도들. 그럼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에 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켜 가시는데,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 일꾼이 1차적으로 목사가 되어지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죠. 거듭난 성도들. 그럼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세워진 사람, 교회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이 목사인데 목사가 물리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우리가 순장을, 목자를, 리더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함께 동역자로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무장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겨가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람,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 교회하고 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새생명반, 새가족, 양육, 1대1 양육, 제자반, 사역자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들어오고요, 어성경이 읽어진 애가 들어오고, 중보기도 세미나하고 큐티 세미나, 우리는 성서유니언에서 나오는 거 갖고 하는데요, 매일 저게 성서유니언에서 나오는 게 뭐더라, 매일 성경 갖고 하고 전도 폭발했고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이 PSP가 이제 여러분에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걸 해요. 이걸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뱀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한 개인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소그룹 구역 모임에 반드시 들어가고, 1대1로 누군가 자기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신앙 성장에 유익하죠. 이 소그룹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됩니다. 구역 예배 아니면 우리 속회라고 하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 해두고, 이제 최근에는 셀이나 가정교회 D12, G12 뭐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소그룹의 변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변하면 그 변하는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현대의 구역에 모이는 구역 사람들의 필요가 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역 예배가 목회전 관리 쪽에서 그런 구역 예배와 속회가 이루어졌고, 80년대 90년대에는 성경 공부의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어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가 아니죠, 다락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도움을 받았는데,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인터넷이나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뭘 필요하냐? 더 쉐어링, 나눔을 원하는 거예요. 소속감과 이 나눔의 도움, 케어링과 이런 쉐어링을 더 요구하는, 그것이 셀처치와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소그룹들이 더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건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쨌든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네모에다 집었느냐, 동그라미에다 집었느냐, 마름모에 집었느냐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예배, 뭐 목자 지금 그렇게 소그룹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선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그러고 리더라고 그러고 멘토라고 그러고 이제 코치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질 때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갖는 겁니다.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우리의 실천의 장으로서, 우리가 그런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가졌다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좋은 실천이냐?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제자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가정을 돕기 위해서 뭐 이런 가정 세미나도 있게 되고, 일터 속에서, 그래서 그런 퍼스펙티비스 같은 그런 선교 훈련, 우리의 일터 속에서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터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맨하튼에 있는 리드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게 다 뭐냐, 일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느냐, 맨하튼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올해가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인 로잔 모임이 마닐라에서 올해 있어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 워크플레이스, 일터요. 지금은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일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 자꾸 한정되어진 것들 속에서 있던 것들에 대한 이 우리의 신앙의 반성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일터 속에서 증명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는 일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애즈미션이라는 뱀이 이 BAM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삶을 어떻게 일터 속에서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일들은 성령이 일하심이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계속 강조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이 가장 신앙으로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제 우리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상하이는 자들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고 이것을 위해 사명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고 사명을 개혁하고 비전과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로 섹신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개혁과 헌신과 추성을 이루는데, 그 사역을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양육과 훈련 때 치유와 회복을 봉사와 성경을 대변하고 이루고 파송과 훈련 을 통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일으킨다. 이것을 한 장에 모으면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이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르려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그 깨어진 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삶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개혁시켜 가는데 우리는 화염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향력을 가진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파송하고 후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사역은 우리는 해외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로서의 한 모델을 만들고, 우리는 비즈니스 때문에 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 속에 어떻게 선교를 가냐, 비즈니스 애즈미션 있고 중국 교회와 좋은 파트너십을 이뤄가고, 북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이번에 100주년이거든요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북한 사역,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 비자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북한 사역,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데요, 말하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상하이 교회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뤄갑니다. 그러기 위해 회사 같으면 항상 회사에 측정을 해요.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나. 근데 교회는 숫자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거듭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있냐. 우리 경산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거듭나고 있냐.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모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모일 때마다 은혜의 기쁨, 감사의 강물이 흘러나고 삶 속에 이 풍성함과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한 장에 모으면 이제 이런 것인데요.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2002년도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서부터 이제 2002년은 그냥 2003년, 4년, 5년, 그래서 3년 단위로 이게 다 지금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왜 3년 단위로 이렇게 다 나오냐? 상사 주전이라 3년 있다 떠나요. 그리고 오래 있으면 5년. 그래서 좋다. 3년 동안 배우고 갈 사람 가고 조금 더 있는 사람 더 있고, 그래서 두 번 늦게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주제들이 이게 3년 텀인데 첫 번째 그냥 말씀이에요. 진리. 두 번째는 교회, 은사, 성령. 세 번째는 선교, 사명.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도 이제 2019년도 이제 이게 아까 저쪽에서 밀려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2018년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제 교회, 2020년은 선교 사명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게, 이게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같이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58페이지 보시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신을 기른 것 같이
아비처럼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doing, 어떻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being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신분과 특권과 보장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아가는 그 은혜의 감격이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게 주시는 신분과 특권과 보장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7분의 1만이 아닌 7분의 6, 11조만이 아닌 10분의 10,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뤄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 일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게 제가 미리 말하지 않아서, 근데 그냥 한번 봅시다. 소리 나는 건 이건 아니고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의 BAM 얘기인데, BAM이 뭐냐면, 이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BAM 얘기를 하시면요. 바쁜데 왜 안 넘어가니? 예. 그래서, 이제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이 있는데, 중국에서 보안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거기는 BAM입니다. 비즈니스 애즈미션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라는 큰 조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가 다 이쪽으로 하는데, 이 BAM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004년에 로잔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선교 분과에서 이제 처음 발표되어집니다. 왜냐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서부터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는 비즈니스를 선교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뭐 생활비,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생활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하려고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가짜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서부터는 이슬람 지역이 다 전산화되어지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가짜 회사를 하지 말고 진짜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그래서 우리 돈을 벌자. 돈 버는 게 죄냐?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돈을 벌자. 진짜 선교사지만 돈을 버는데, 우리가 선교사로서 돈 비즈니스를 하니까 어떠냐? 돈 버는 과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하자. 우리가 NGO나 자선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돈 버는 실제 회사를 하자. 그런데 그 돈 버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자. 그래서 이윤을 얻게 되면 우리 생활비로도 쓰고 정당한 이윤 분배를 하자. 직원들에게 이윤을 제대로 분배하자. 그리고도 이윤이 더 많아지면 현지인들의 고용을 더 창출해서 빵 문제도 해결해 주자. 그래도 더 이윤이 더 남다면 그 지역과 민족을 복음 안에서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가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2004년에 로잔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 그동안도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텐트 메이킹, 자비랑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의 우리 CMF도, 아니 CMF 뭐죠? CBMC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하고 다르다. 이게 뭐냐? 이쪽을 비즈니스 포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예요. 이건 비즈니스를 하나의 수단이었다면 이건 비즈니스 애즈미션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일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여러분 진경대라고 핸즈커피, 우리 한국에서는 그 BAM 기업으로서는 지금 많이 큰 게 지금 핸즈커피, 진경도 사장이 굉장히 많이 컸죠. 또 황성주 생식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는 회사를 그렇게 비즈니스 포미션 회사를 애즈미션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BAM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이 BAM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뭘 건드려 놨는지 자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두르다 보니까 얘가 안 되네요. 예, 우리 상하이 아는 연합교회가 이야기할 때 뭐냐면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 통합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와 선교가 통합되어지는 거고요. 영역 주권과 하나님의 선교가 통합되고 아브라함 카이퍼와 크리스토퍼 라이프트가 통합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뭐 일터와 교회가 통합되어지는 거고 삶과 신앙이 통합되어지고 계약과 언약이 통합되고 말과 행동과 증인이 통합되어지는 이 통합되어지는 것이 지금 BAM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로 이론론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는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BAM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BAM은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문화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관련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BAM이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BAM 기업이 뭐냐? 재정 유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NGO나 이렇게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재정 유지가 가능한 계속 이윤을 내줘야 되는데 복음의 혜택을 적게 받은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리는 BAM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BAM 기업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포럼도 하고 여호수아 스쿨이라고 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인지 또 그런 BAM 기업하는 회사들을 찾아가고 또 소명 아카데미로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미션 퍼스펙티브스 여러분들 선교훈련 그 PSP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BAM 코어 그룹이 형성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옛날 제가 선교사로 갈 때는 다 그런 걸 포기하고 갔는데 이제는 자기 전공과 자기의 어떤 직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자체가 어떻게 선교적 회사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BAM 코어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데 그 내용의 받침이 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 목자 만드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까지 이제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래서 뱀 구호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선교, 미셔널 처치의 대안이 되어지는 거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대안이 되어지는 거고 한국교회 목회적 대안으로서 이 BAM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BAM 기업을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게요. 아까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예, 안 되는 거군요. 예, 하여튼 뭐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BAM과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그 선교적 삶이 복음을 입으로도 전하지만 어떻게 삶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내가 구현해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기업 그러면 월요일날 목사님 모셔다가 전 직원 참여시켜요. 자, 전부 일하지 말고 전부 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도 전도가 되기도 하고 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1차 첫 번째 그게 종교적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다니려는데 모이라 그러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발적으로 오기가 어려워요. 입장을 바꿔놓고 회사 사장이 불교예요. 자,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저 부처님 모시고 같이 불공 드리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되어지겠어요. 그 회사를 떠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날 특정하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문제는 어떤 부분도 있게 되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직원이 우리 사장님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중장부를 만든다. 불법 체류자 비자 없다라고 산업 재해가 있는데도 잘 돌보지 않고 또 월급 제대로 주지 않는다. 회사가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기독교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너가 욕하죠. 화내죠. 거짓말하죠.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BAM은 뭐냐?
주일날 아니 월요일날 예배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안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사가 좀 이상해. 사장이 뭔가 다른 사장하고 다르고 뭔가 회사 운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회사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나 회사의 어떤 운영이나 경영 철학이 다른 거예요. 이윤 분배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지? 오 회장님 집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교회 다니는데, 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이게 BAM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로도 증거하지만 삶을 통해서. 근데 왜 이 부분이 앞으로 자꾸 강조되냐?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우리 때는요 남자들 바지가 다 여기가 넓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 젊은이 전부 학다리 같은 바지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도 이게 다 여기 이 넓적다리 쪽이 다 좁아져 있어요. 그런데도 남자 자식이 바지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전부 다 이 핫바지처럼 된다. 그럼 그 회사 바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 망해요. 볼보라는 자동차는요 승객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뒤로 부닥쳐도 인명피해가 되지 않도록, 심지어 옆에 와서 차가 박아도 인명피해가 되지 않도록 프레임을 하나를 더 양쪽으로 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볼보는 승객의 안전을 제일 우선한다. 근데 차가 안 팔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회사는 분명히 저 회사는 저 사고 나면 문제가 될 텐데도 어떤 맵시라든지 그런 차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옵션들이 더 좋으니까 더 잘 파는 거예요. 요즘 볼보에서 나오는 차들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왜 그러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승객을 안전을 제일 우선해도 소비자들이 안 사면 망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교지가 변했어요. 선교지가 변했어요. 그러면 선교지가 변했는데도 우리는 계속 선교가 안 된다고 그러고 150년 전, 200년 전에 서구권이 하던 선교 전략과 방법을 지금까지 쓰면서 다 선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바뀐 선교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다 대도시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에 200만 다문화가 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200만인 다문화가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던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주변에 와 있어요. 지금 경산만 해도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얼마나 와 있어요? 뭐 영남대회에 천 명이 와 있다면요. 그럼 중국에서 공안 눈치 보면서 선교하는 것보다 영남대회에서 천 명 선교해서 걔네들을 예수 믿게 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 경산에 어떤 외국 근로자들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는 걸 것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내 일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식당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외국 근로자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공짜로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주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기독교인들은 저거구나. 그냥 십자가 갖다 놓고 예수 믿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도리어 어떻게 저들의 마음에, 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네, 이것을 어떻게 감동을 갖도록,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갖게 하시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행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도록,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그런 실제적인 선교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론적인 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교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으로서 구체적으로 비행까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회에 혹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는지, 해도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술 담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됩니다. 콜라 마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다음번에 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콜라를 마시는지. 그리고 칼빈 선생은 칵테일을 굉장히 잘하고, 스폴전 목사님은 곤련 담배를 많이 피셨고, 화란 개혁주의 신학과 일본 고베 신학은 술 담배를 하는데, 요 부산에 와서 고시는 술 담배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간단한 술 담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어떤 의의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죄의식, 죄책감의 문제 속에서 빈격타게 하는 우리의 이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들 속에서 부닥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난의 문제고, 우리 일부의 선배니까 농아들 이렇게 그 장애 계신 분들 해주잖아요.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욥기서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욥은 고난받은 이유, 그래서 욥기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 자기가 욥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욥기의 영향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욥기에서는 뭐냐, 왜 고난을 받느냐, 욥기의 주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려 했던 것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게 그게 욥기서의 주제인 거예요. 근데 욥의 말도 맞아요.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또 새 친구의 말도 맞아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새 친구들의 말처럼 인간응보처럼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욥기서는 뭐냐,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우리 왜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났는지, 우리 인생에 모르는 고난이 너무너무 기독교인들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의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마라나타,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지역교회, 교회 안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키고 어떻게 영혼들을 섬겨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런 교회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학기 2019년 이제 3월달 새학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일꾼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